티끌도 묘한 것이, 티끌도 묘한 것이, 이게 녹용할 때 용자 맞죠? 녹용 밑에 흑토가 붙으면 티끌이야. 이러면 티끌이 돼버려. 녹용 먹어봐야 뭐해? 힘 좋아지면 뭐하냐고. 그 몸이 언젠가 흙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. 흙 토자. 맞아 맞아요. 녹용 먹어봐야 결국은 흙 속으로 들어간다. 그래서 그걸 우리는 티끌이라고 그래. 티끌. 그 티끌 진짜를 티끌 진짜를 자세히 보면 무상해. 녹용을 아무리 잘 먹으면 뭐래? 녹 사슴 녹자. 응? 그 밑에 티끌이야. 그러니까 사슴은